평생도덕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HLB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HLB만 딱 보면은 3만 원에서 지금 6만 원 이상까지 올라와 있죠. HLB 생명과학 주주들은 역할 자격이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 주주들은 열심히 욕을 해도 할말 없습니다. 뭐 선물 같은 유증이라고 했는데 지금 선물은커녕 아주 큰일 나버렸죠. 아주 심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이 정도는 지금 약과입니다. 약과. 결과가 만약에 잘안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항서에 달려 있다. 그리고 FDA 결정이 달려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HLB만 본다면 3만에서 6만 이상까지 올라와 있죠. 1년 만에. 지금 장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3만에서 6만, 어쨌거나, 실적이 있든 없든, 지금 뭐, 좋은 데이터 가지고, IR 열심히 해서, 어쨌거나 주가를 13, 12만, 13만까지 줬다가, 지금도 이제, 한번 크게 얻어맞았지만, 다시 올라서, 9만 한번 찍어주고, 9만 이상 찍고, 다시 6만까지 왔죠. 아직도 1년 수익률로 본다면, 100%는 넘습니다. 근데 뒤늦게 들어와서, 회사하고 CEO를, 욕할 준비하는 이런 주주가 있다 그러면 자기의 자신의 욕심과 탐욕으로 계속 이렇게 본인의 판단으로 결국은 본인 탐욕,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하는 겁니다. 욕심과 탐욕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주가가 만약에 점점 하락했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허가가 안 나가지고 박살나서 주가 완전 박살나버렸다. 그러면 이제 욕하려고 하는 사람들 욕심과 탐욕의 왕입니다. 막.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지금 팔고 나오면 되죠. 1년 동안에 100% 넘게 올려줬는데 무슨 CEO를 욕하고 뭐 어쩌고 할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정도로 올려줬죠. 이 정도로. 그러면 적당하게 타이밍 잡아서 시그널을 포착해서 나올 때 나와줬으면 되죠. 우리 했는데 지금 거의 뭐 8만 5천 이상에서 거의 다 나오셨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강력 매수 시그널 제가 드려가지고, 여기서 매도하고 나오라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만 해도 거의 두 배입니다, 두 배. 얼마나 고맙습니까, 돈을 벌게 해주는데. 근데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뭔가 좀 그런 부분은 지금 공지사항의 이 내용들 보면 C1이 나와야 되는데 B모 갑자기 나오고 C2 나오고 이런 상황에 회사가 침묵하고 있고 이게 지금 엄청나게 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H침 역사를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잘 가다가 지금 급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HB도 프락세를 밟다가 완전 중립계를 놔버렸죠. 아,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항서에 달렸구나. 그래서 지금 허가가 이게 날 거라고 보이긴 하지만 항서에 그냥 목매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렇게 돼 있다. 지금 이게 뭐 혹시라도 결과가 잘안 나온다. 아직 결과는 아직 모르죠. 주가가 또 한번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리스크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뭐 HB 교 신도를 자처해 가지고 믿습니다 이래 가지고 뭐 이런 수익이 났든 뭐 손실이 난 상태든 적정한 상황에 리스크 관리 안 하고 결과를 보는 거는 그건 배팅입니다. 배팅. 나는 너만 믿고 이렇게 배팅했다. 그렇게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돈 가지고 지가 하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이제, 뭐, 진영 회장 말 듣고, 만약 99.9%, 이거는 이때 상황이죠. 지금은 진영 회장이 99.9% 얘기합니까? 이 99%? 얘기 안 합니다. 요 때는 얘기할 만했죠. 지금, 자신감 있게. 근데 지금 아니었죠. 항서에 달려있다. 지금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고. 지금 베팅은 난 항서제약을 믿습니다. 중국의 항서제약. 잘할 거라고 난 믿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날 겁니다. 그러 베팅하는 거지. HB 진영 회장이 된다 그러시니까 믿고 베팅한다. 그런 상황이 아니다, 지금은.
이 상황 파악을 좀 제대로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못하고, 그냥, 무슨 뭐 어디, HIV 리보세라니, 교회 빠져가지고, 배신하면, 팔면, 매도하면, 배신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주주들, 그런 주주들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로. 나중에 보면 누가 구원자인지 알게 될 겁니다. 재산을 누가 지켜주려고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지 그때 되면 알게 된다. 나중에 보면 압니다. 전 자신 있어요, 전 자신 있다. 그러니까 이 선량한 개인 투자자분들 엉뚱한데 지금 꽂혀가지고 우상숭배하듯이 이렇게 주식을 보면 안 돼. 상황이 변하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 상황이 뭐좀 잔잔한 상황이다 그러면 상관없다. 근데 지금 HIV 상황이 어떻습니까? HIV의 마지막 파이프라인에 정말 될줄 알았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이게 만약 이상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 이 시총을 뭘로 바칠 거냐? 말이 안 되겠죠?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확인하고 뭔가 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과 확인하기 전에 적당한 수준의 또 주가를 좀 올려준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한 번쯤은 올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올려주면은 적당 수준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답니다. 해야 된다. 아무한테도 원망을 할 필요는 없다. 본인의 판단입니다. 본인 판단. 김TV 말 듣고 내가 매도했더니 주가가 올라서 진짜 성공했더라. 할수 없는 거죠, 그러면. 할수 없는 거다. 리스크 관리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김TV 말 듣고 적당한 수준에서 올려주니까 난 매도했다. 적당한 수준에서 나는 잘 빠져나왔구나. 그래서 만약에 매도를 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결과를 봤더니 허가가 이상하게 결과 났다. 점하 몇방 맞으면 그냥 본인이 잘한 겁니다. 제말 듣고 잘해서 저한테 뭐 수익 난거반줄 겁니까? 아니죠. 본인의 판단으로 본인 돈 가지고 수익 낸 겁니다. 올라가면 본인이 뭐 손해보면 본인이 판단으로 손해본 거다. 근데 지금 수익을 쫓기보다는 무조건 리스크 관리입니다. 지금 HIV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5개월 남았으니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세력들이 올려주는 흐름이 나오면, 리스크 관리 반드시 하시라, 반드시. 나중에 정말 큰일 날수 있습니다. 이건 반박 불가입니다, 반박 불가. 지금 HIV에서 중립기아 받고 있는데, 누가 이걸 갖다가 확신을 한답니까, 이게? 이거는 99% 가능성이라도 베팅할까 말까 고민을 해야 되는 정말 중대한 문제다. 막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돼야 된다. 이문안 열리면 끝납니다, 그냥. 문이 열려서 뭔가 새로운 세상이 보여야 된다. 반드시. 아무 뭐 없이 허가 무조건 나야 됩니다, 이거. 그게 안 난다, 그러면 앞으로 한 5년, 10년 정도는 정말 힘든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시총이 지금 얼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